사이트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청원이 올라간 이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백악관 청원 게시판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3일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퍼뜨리고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1만 5,120명이 동의를 얻었습니다. 게시 이후 한 달 이내에 10만 명 이상 참여하는 백악관 청원의 답변 기준을 충족시킨 만큼 60일 이내에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청원을 게시한 대로 알려진 김일선 교수는 현재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태평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악관 청원 10만 성공, 100만 가자, 빨갱이 문재인 체포, 박근혜 대통령 복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